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토식을 오래 할 경우에는 키토플루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키토식을 한 뭐 1년에서 뭐 2년 정도 하시다 보면은 여행을 가시거나 치팅을 하시거나 하면서 키토 아웃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키토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키토시스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키토플루를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 저금, Fat Adaptation과 케토시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톤은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는 지방대사, 즉 베타산화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치팅을 해서 케토시스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충분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 즉 지방 적응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지방 적응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케톤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원 자체를 베타산화하는 과정,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급격하게 막 불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반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미 지방대사에 많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팅 이후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키토플루를 그렇게 크게 겪는 것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저탄고지 식단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전해질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조금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전해질에 대한 이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장내 환경이 매우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겪는 뭐 변비나 다른 키토플루 과정도 심각하게 겪지 않는 편인 거죠. 그리고 아세톤 냄새 역시 우리가 지방 적응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BHB라는 혈중 케톤을 충분히 생산해내면서 아세톤의 생성량 자체도 매우 적은 거고요. 장기적으로 키토식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키토플루를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키토플루를 겪으면서. 하지만 그 증상은 일시적이고 키토식을 충분히 하신다면 다시는 겪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 키토식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치팅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더 지방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열혈 키토, 클린 키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피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